안녕 여러분, 지금부터 찍는 브이로그는 오랜만에 해외 브이로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꼭 가보고 싶었던 영국의 축제가 있는데 바로 제인 오스틴 축제인데요. 그 시절의 자수나 댄스, 무도회를 제인 오스틴 문학의 발자취를 따라서 경험하는 그런 축제거든요. 이 프로그램들이 전부 티켓제로 예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거고 피켓팅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자수 클래스, 무도회, 댄스 클래스 티켓팅을 모두 성공해가지고 이번 추석 연휴를 취재차 다녀오게 되었어요. 브이로그가 아직 못 올렸지만 내가 만든 드레스로 일장을 하고 싶다. 제가 만든 옷 입고 참가할 수 있는 축제에서는 씹어먹고 싶다는 그 욕심에 지금 머리가 장식당해가지고 지금부터 드레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의 일상이 일하고 아직까지 모델리스트 강의 수강하고 새벽에는 인어 한복 개발하고 아직까지는 패턴 개발하고 스티커 개발하고 테트리스처럼 쪼개 쓰고 있어가지고 드레스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영국에 가게 되면 추석 당일에 가족들이랑 이제 못 만나니까 가족들이랑 양양으로 서핑까지 다녀왔거든요. 지금 사실 좀 자야 되는 상태이긴 한데 드레스 일장이 되겠다는 의지로 원래 진짜 하고 싶으면은 안 되더라도 되게 해야죠. 옷을 갈아입고 와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이제 무도회에서 입을 딱 데뷔탕자 스타일의 리젠시 드레스 한 벌이랑 하나는 그냥 데일리 드레스를 만들 거예요. 다른 식으로도 연출할 수 있게 안쪽에 있는 이너웨어까지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고 무도회 볼 드레스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 스타일에서는 심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데뷔탕트나 무도회에서만 입는 스타일이니까 저는 신데렐라를 만들고 남은 10만원어치는 남았거든요. 우아한 느낌을 살려서 그대로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 부분만 반짝반짝하면은 쫄린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절개 부분에 이거를 조금씩 넣어가지고 이걸로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비행기 탈 때까지 저는 잘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긴급 처방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최종 수정까지 마친 리젠시 드레스 패턴입니다. 서핑을 갔다 와서 너무 졸려요. 하지만 진짜 한숨이라도 자는 순간 비행기를 못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열심히 강의 영상을 촬영해볼게요. 깔끔하게 웨딩드레스 원형만 하나 완성했는데 이런 자수 같은 건 영국에 가서 해도 되니까 데이드레스를 바로 진짜 제작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요. 이런 2단 프릴레이스도 어울릴 것 같고 아예 면레이스를 써도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전반적으로 또 원형을 완성한 다음 밑단을 천천히 꾸며보려고요. 마지막 레이스랑 자수 작업, 비딩 작업만 하면은 드레스 두 벌은 완성입니다. 제인 오스틴 축제가 시작하는 날이라서 영상이랑 사진 올라온 걸 한번 봤는데 외투는 필수가 아닐 것 같더라고요. 이너랑 드레스 두 벌을 완성했어요. 여기에 비딩까지 다 하는 건 무리일 것 같고 날개만 저 줄기 부분만 잘라서 이런 비싼 재료들은 끝까지 알뜰하게 써야 됩니다. 완벽하게 잘라내요.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52분이고 저는 5시 차를 타러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짐을 싸고 있습니다. 14시간을 눈 깜짝하니까 도착했어요. 아, 열차 타고 가야 되네. 헬스로 오늘도 장난 아닌 거 아니야? 스쿨 예약을 어디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지하철로 40분이면 가네? 가서 찾아도 되겠는데요? 원래 예상했던 도착 시간보다 거의 2시간 가까이 늦어져가지고 저게 널브러진 게 내 가방인가? 내가 우연이야. 진짜 난리가 아니긴 하다. 이럴까봐 혹시 몰라서 제 가방에다가 테이프를 표시를 해두긴 했는데 아 찾다 이거 내가 애미라고 써놔가지고 겨우 찾았어. 가지마. 못 찾은 캐리어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 보니까 좀 주접스럽더라고. 이런 식으로 마크를 많이 해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Are you from South Korea? Yes. I like Korea. Oh, really? Thank you. I've been many times. Yeah. Is there any good Korean restaurant in London too? Yeah. 여러분, 오랜 여정 끝에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어메니티는 따로 없어요. 근데 유럽 대부분이 엄청 비싼 호텔을 가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만 대충 챙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방은 그냥 깔끔하게 침대 하나랑 이렇게 소파랑 드라이기만 있으면 됐지 뭐. 일단은 요거
가수 먼저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너 한복은 파리 이후로도 색깔도 다시 만들고 패턴도 다시 하고 한복 입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챙기게 되더라고요. 이제 영국에 왔으니까 온 김에 화보 촬영까지 쭉 진행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저녁은 너무너무 쌀이 먹고 싶어가지고 참치 포케를 시켰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여기가 영국인지 뭐 우리 집 방인지 잘 구분이 안 가겠지만 든든한 한식을 먹고 싶었는데 오전 비행기여가지고 공항도 이터미널인데 새벽 일찍 갔더니 식당도 연대가 없는 거야. 여러분 굿모닝. 열려져 있었네 창문이. 아씨 어쩐지 춥더라. 오늘의 OOTD는 체크 마이 레시피. 제가 디자인한 비스티를 입었고요. 런던에서 보내는 유일한 휴일을 뽀시고 오겠습니다. 가자. 제가 대형 사고를 친 게 전기 어댑터를 안 가지고 왔어요. 여기가 230V를 쓰더라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댑터를 안 가지고 온 유럽인들이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서 팔지 않을까? Excuse me, sir. I'm looking for the electric adapter. Electric adapter? Yes. That's the cheapest one. Okay. 거의 50걸음 만에 바로 찾아버렸는데 아니 근데 진짜 조금 방심을 했던 게 USB 충전기 단자 정도는 있을 줄 알았지 근데 하나도 없더라고. 너무 옛날 호텔이라서. 원래는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려고 했어요. 근데 일단 이제 국가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분위기를 보고 입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겠어서 오늘 거리 좀 돌아다니고 도시 분위기가 어떤지 보면서 내일 입을 옷들을 한번 선별을 해보려고요. 오늘 아침을 먹을 레스토랑은 저 디슈미라는 인도 식당이에요. 영국에서 공부하는 슈퍼한테 레스토랑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이 디슈미 추천해주셨고 그 인스타그램에서 저 런던 가는데 맛있는데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또 이 디슈미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진짜로 찐 맛집인 것 같아가지고 찾아와 봤습니다. 지금이 9시 50분이거든요. 그래서 10시부터 11시까지 식당에서 바로 먹는다. 나머지는 쭉 빅토리아 엘버트 박물관을 구경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예술 박물관을 구경하고 그 다음에 대형 박물관을 구경하고 시간이 남으면 자연사 박물관까지 구경한 다음 그 근처에서 스테이크 고기를 썰다가 빅벤이랑 뭐 런던 아이를 보고 돌아와서 밤에 펍에 가서 맥주를 마신다가 오늘의 일정입니다. 전부 다 어젯밤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정한 일정이고 저는 피지만 제이 친구랑 여행할 때는 저는 자아가 없는 피예요. 진짜 분말 없이 따라가요. 저를 거둬준 제이한테 감사하면서 따라다니는 여행 메이트로서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기준으로는 너무 빡세게 준비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가고 싶은 데를 먹고 싶은 데를 고르는 게 얻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피지맵을 시켰습니다. 각기 다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런던 맛집으로 추천해줄 만한 그런 음식점인 것 같아요. 10년 전에 먹었던 런던 음식 퀄리티랑은 전혀 다른데 그땐 돈이 없어가지고 식빵 한 줄만 사가지고 일주일을 버티기도 했지만 혼자 출장을 오거나 여행을 올 때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메뉴를 여러 개 먹어보고 싶은데 여러 개 시킬 수가 없다는 점? 카메라 충전한 거 가지러 잠깐 숙소에 돌아왔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볼레로 가디건 하나만 챙겨가지고 입었다 벗었다 하려고요. 여러분 지금 빅토리아 엘버트 박물관에 가는 길인데 저 공룡이 다시 전시가 되는 건가봐요. 짜잔 기념. 어떻게 오늘이 영국 날씨라고 생각하겠어. 저 이 거리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10년 전에도 박물관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빅토리아 엘버트 박물관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대박 아프리카 패션전 하나 봐. 진짜 재밌겠다. 입장료는 따로 없는데 특별 전시를 보려면 그것만 티켓을 따로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중세 르네상스 관부터 돌아볼 건데요. 이 구조를 너무 완벽하게 세워놨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어떻게 너무 좋아. 홀리포켓 같다. 이렇게 세계를 이어질 만한 예술 작품들을 탄생시킨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경이로운데 이게 뭐지? 다 자수인가? 이거 목걸이는 한번 만들어볼 시도를 해볼 수 있겠어요. 대박 여밈을 확인하고 싶은데 여밈이 없네. 이게 지금 전시하고 있는 아프리카 패션인가 봐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하지?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바트는 가슴에 한 번, 그 옆에 한번 들어갔고 치마가 뒤쪽이 되게 신기하게 주름이 확 잡혀 있었네. 근데 옛날 사람들 진짜 말랐다. 내 마네킹보다도 작은 것 같아. 저 얇은 파이핑 진짜 어떻게 넣었을까? 만들어보고 싶어. 진짜 예쁘다. 투명한 원단 위에 겹쳐지는 부분은 리본 컬러가 한 단계 죽잖아요. 원단 가운데에 이 리본을 통과시킨 거예요. 저거는 진짜 나중에 꼭 만들어보고 싶어요. 너무 좋아. 어떡하지? 지금 가다가 끝내주는 게 있네 하고 봤더니 여기가 한국문화 코너였어요. 금속인가? 하고 있었는데 천을 하나하나로 얇게 입체적인 모양을 만든 거더라고요. 유물은 많이 없고 거의 컨템포러리 전시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웃긴 게 많이 없다고 해야 할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여기 아프리카 패션전을 구경 왔습니다. 전통적인 자수를 현대 의복에 결합시킨 게 진짜 과감하다. 여기 목에 있는 텍스처가 다르고 가슴에 있는 텍스처가 다르고 이제 허리 부분 보디스 텍스처가 다르고 이렇게 다양한 텍스처를 썼는데도 조화롭고 너무 아름다운데? 우와 진짜 획기적이네. 전통을 이렇게 세련된 뭔가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우와 이런 식의 패브릭을 쓰는 것도 되게 잘 어울리네. 미친 도라방스 너무 예쁘다 진짜. 근데 요즘은 이게 실루엣을 강조하는 게 훨씬 더 예쁘고 현대적인 라인이잖아요. 그 원단과 아프리카의 감성 그대로 살리면서도 라인과 좀 핏을 현대적으로 수정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세련돼 보일 수가 있다는 게. 우리 한복도 전통적인 형태만 고집하고 그것만 한복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런 식으로 과감한 시도를 해서 진짜 한복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예쁘다, 입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옷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입기 어렵고 좀 공부해야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자리 잡으면은 일단 예쁜 것으로 알리고 나면은 그 원형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한복이 단아한 매력이 있는 것도 맞지만 저는 그것만 있는 의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의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프리카 패션 특별전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과감한 패션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한복이 보여줄 수 있는 다채로운 매력을 더 뽐낼 수 있는 자리들 그리고 그런 시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빅토리아 엘버트 박물관 구경은 다 했고 자연사 박물관을 구경하려고 합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보이니 고래. 이야 진짜 거대하다. 공룡이 제일 궁금해서 바로 다이너스어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을 조금 더 닮은 것 같은데? 트리케라톱스가 있고 또 다른 공룡이 있습니다. 여기는 포유류 코너인데 신기하긴 한데 제가 몸가라서 그런지 뭔가 감흥이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왕콩 먹을 생각도 안 든다 저 정도면. 자연사박물관 계단 올라가는 길에 있는 이게 너무 귀여워요. 2층으로 올라오면은 전체적인 전경을 내려받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내려가면은 자연사박물관 구경은 얼추 맛있는 것 같아요. 크림 트럭이 있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사 먹으려고요. 아 오케이 아이스. 현금을 안 받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에서도 크레딧 카드로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당 떨어졌는데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좀 살 것 같아요. 박물관 2개를 돌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로 돌아왔어요. 제가 10시에 나가서 지금이 4시인데 여기 좀 쉬다가 저녁에 빅뱅은 사실 뭐 예전에도 한번 봤었었고 뭐. 멋있겠지. 계획을 세우는 피의 특징은 이 계획이 틀어져도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저를 과신한 일정이었더라고요. 배터리 충전될 때까지만 사야지 하다가 지금이 되었고요. 저녁은 또 고민을 했는데 근처에 후기랑 평점이 좋은 펍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려고요. 그러니까 멋쟁이 룩은 이제 다 끝났고 팁은 잡스 룩으로 편하게 저녁을 먹으러 갈 거예요. 다녀오겠습니다. 런던 부동산 집값. 어디나 대도시 집값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제가 가고 싶었던 펍이 여기 있습니다. 더 킹스 헤드인데 펍은 자리를 안내받는 게 아니라 그냥 테이블을 잡은 다음에 카운터로 가가지고 직접 주문을 하는 형식인 것 같아요. 짠! 런던 포크라인이라는 특성 맥주를 시켜봤는데 괜찮은데? 찰스 왕세자가 어제 귀부 세레머니인가 뭐 그런 걸 했다고 해요. 그래서 뉴스마다 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혼자서 술 마시면서 핸드폰도 하고 책도 읽고 작업도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편하고 좋아요. 좋아. 그리고 방금 진짜 개토 나오는 일이 있었는데 아 이거를 찍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 보였는데 진짜 어떤 사람이 막 춤을 추면서 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진짜 그냥 계속 춤을 추면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테이블을 쾅 치더니 유에스 섹시 이러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가긴 했는데 이제 옆에서 보고 있던 종업원이 와가지고 걱정해주고 제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딴 식으로 말을 했다 하니까 같이 모여 가긴 했는데 너무너무 토 나오는 경험이었습니다. 어떻게 나 진짜 봐. 오케이, 투타임.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배합을 했을까? 왜 이 잼이랑 왜 이 토핑을 섞었을까? 아, 이 친구 머리를 묶어줬거든요.